자, 이 부금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정말 기묘한 조합인 여섯 명이요. 예,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놀이공원에 가게 간다는 그 신나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예, 이렇게 놀이 그 여섯 명이 이제 놀이공원에 도착을 했겠네요. 아빠, 놀이공원 진짜 간만에 와봐요. 그쵸? 하긴 아빠도 한 몇 년 전에 가본 것 빼고는 기억이 없긴 한... 몇 년 전? 아빠는 뭐 최근에 일이 많았으니까 못 와봤을 테니까. 이게 놀이공원이란 것이구나 하면서 이제 슬쩍 여러분들 쪽으로 와가지고 얘기하겠네요. 너희들은 어때? 하면서 이제 뭐 놀이공원을 안 온 지 너무 오래돼서. 네, 그러면 CNP하는 약간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때? 라고 하는데 실패는 이제 처음 오는 놀이공원에 약간 반짝반짝 하면서 눈이 빛납니다. 야, 이 친구는 신났나 보구만. 네, 오늘은 놀이공원인데 서로 싸우지들 말고 재밌게 놀아야지. 놀이공원은 근력이죠. 힘으로 버틴다. 가자. 이때 그래도... 비아가 이 말할 때 백지아 표정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있던 백지아는 그 표정을 볼 필요도 없이 노골적으로 비아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뭐부터 타고 싶어? 우리는 외전 목마요. 아빠 회전목마 타러 가요. 이 애들도 회전목마 타고 싶대요. 아 그래, 나는 지아 너가 원하는 거면 다 하자고 하고 이제 그 요즘 회전목마가 둘이서 타는 게 있던가 하면서 이제 살짝 물어보겠네요. 요새 회전목마요? 타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저랑 제 사촌 동생이랑 그 행님이랑 교수님이랑 넷이서 호박마차 타죠. 그래? 응. 또 넷이 탈 수 있는 게 따로 있나 보구만. 맞아요, 호박마차 타면 됩니다. 그러면 지아 씨는 저랑 같이 타시죠. 그래요? 딱 봐도 목소리가 살짝 녹아 있습니다. 동생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너도 말 타고 싶어? 네, 그러면 계속 아직 와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막 둘러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약간 정신이 못 차리고 오빠 저기 솜사탕이요 하면서 솜사탕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가리킵니다. 솜사탕? 저도 벌떡벌떡 뛰어갑니다. 솜사탕! 솜사탕 6개 주세요. 그럼 이제 요쪽에서 이제 솜사탕 팔고 있겠네요. 솜사탕 6개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솜사탕 6개를 그리는 거 힘드네요. 예, 그냥 6개 팝니다. 손옆 부채같이 생겼다. 6개 들고 호당당 뛰어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서 사람당 한 개씩 다 지어줍니다. 솜사탕이 공짜였나요? 프리패스로 끊었다고 합시다. 올 프리패스. 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놀이공원에 온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백교도는 올 프리패스권으로 샀네요. 와. 그러면. 자세이도 추러스 같은 거 혹시 좋아하세요? 추러스요? 네네. 아, 추러스요가 아니고 자꾸 교수님이랑 얘기하는 것 때문에 습관이 돼가지고 하면서 어쩌게 웃더니 추러스 좋지. 그러면 저랑 추러스 사러 가실래요? 아이, 그러면 아빠 지금 둘이 추러스 사러 갔다 와도요? 뭐 지아가 먹고 싶다면은 갔다 와야지. 갔다 와도 된대 아빠가.
그러면 같이 갔다 옵시다. 그래서 이제 둘은 이제 추러스를 사러 가겠네요. 이제 그 뭐냐 뒤에 이제 그 자신을 나이아라 칭한 사람이 잠시만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낫겠네요. 나이아라고 칭한 사람이 이제 그 백교수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네요. 저 둘이 참 어울리지 않아? 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래 어? 꽤 잘 어울릴 것 같고 같을 것 같단 말이지. 말이면서 뭔가 좀 얘기를 하겠네요. 화들짝 놀라서 솜사탕 입에 쑤셔놨다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쳐다볼 것 같습니다. 솜사탕 심푹시네요. 어서 게임에 막 그러니까 솜사탕 만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 그 만지고 노는 거 아니야. 빨리 먹어봐. 하면서 제 거 이거 한 뭉치 다 떼가지고 입에 쑤셔 넣겠습니다. 아이고 먹는 거야 먹는 거.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야, 먹어. 맞을까? 더 먹어. 더 먹어. 남은 반틈도 입에 쑤셔 넣어요.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아. 받아. 저게 저렇게 한 주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였구나. 막둥아, 그 솜사탕 다음으로는 크림치즈 추러스랑 회오리 감자랑 닭강정이랑 콜팝이랑 먹을 거 많으니까 빨리 먹어봐. 놀이공원은 역시 먹으러 오는 거거든. 오빠가 그, 먹을 곳곳을 쫙 소개할 저기, 테니까 얼른 빨리 말해봐. 저기 네네네 혹시 놀이공원에 온 목적을 잊었나? 그 놀이공원 즐기러 온 건데 내 딸이 우선이야. 아, 네. 그거는 아, 기억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지현 씨, 닭강정, 콜팝, 추러스, 회오리 감자 이미 갔어요. 이미 볼래요? 갔어요. 지금. 아... 저 둘은 이미 지금 그 시야에서는 안 보이겠네요. 아, 그럼 제가 이따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 좀 동생 생길게요. 그래서 뭐 먹고 싶어? 네? 뭐 먹고 싶어?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랑 콜팝이랑 추로스랑 다 사온다. 다 먹어봐야지. 놀이공원 원래 이렇게 먹으러 오는 곳이야. 회전목마 타기로 했잖아요? 회전목마 타고 나서지 당연히. 저기 풍선! 저기 풍선이요. 난 뭐? 뽀로로 풍선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 줍니다. 이거? 하면서 사온 거 내밀어 볼게요. 네, 그러면 뽀로로 풍선을 들고 애기가 아니라고요. 아, 언제 그렇게 컸대? 아, 어디에 가서 이렇게 풍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 사오려고 쳐다보면서 한참 고민만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이쪽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요. 예 네, 원래대로면은 그냥 저 둘이 돌아왔습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님들은 그거 절대 싫어할 것 같으니까요. 저쪽 시점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되게 싫어할 거잖아, 그치? 어떻게 둘이 떨어졌네? 지금은 그러게 아는 척해도 괜찮지? 당연하지. 누나 손 잡을래? 어? 누나? 아 그래 잠깐 이제 손 잡을래 할 때 어제보단 조금 거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혹시 하나 물어봐도 돼? 물어봐 뭐든지. 어제 이름은 왜 분명은 안 알려준 거야? 어? 나 말했는데? 어제 계속 부하씨라고 했잖아. 아니야. 나 그 전에 그 이후에 내가 사실은 하면서 그때 백교수님의 우리 같이 일하는 사이라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름 제대로 말했었어. 그때
우리 아빠랑 같이 일한다는 얘기만 들었던 것 같은데? 어? 아닌데? 누나, 그... 나 말했는데? 누나, 다시 보기 보고 와. 하면서 이제 아니, 누나 뭐라는 거야? 그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데 그 야 여기 TLP 자는방 있는데 그 방 시청자들이 본명 말 안 했다 그러는 거 같은데 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말했대요. 아니야, 난 말했는데 혹시 그 다시 보면 아 그러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나중에 판정하자 하고 이제 아, 핸드폰 판정이요. 아, 그래도 둘이 같이 있으니까 좋네. 그러게, 우리 이렇게 다시 있어서 다행이다. 혹시 누나는 놀이공원 오면은 뭐 제일 하고 싶었어? 남자친구랑? 놀이공원... 남자친구랑은... 역시 관람차 같은 게 좋겠지? 근데 그거는 관람차? 가장 마지막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 좀 저녁이나 밤쯤에 가야지 그치? 더 예뻐. 아니면 롤러코스터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응. 이따가 같이 롤러코스터 타러 갈까 우리? 좋아. 근데 우리 둘만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뭐 추러스 많이 샀다 하지 뭐. 우리 형이 많이 먹거든. 그래 보였어. 맞아. 버는 돈이 좀 있네, 누나 역시. 그렇잖아. 딱 봐도 우리 한 11개 사갈까? 아, 그럴까? 나머지 그 5개는 우리 형 줘야 되거든. 그치.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손을 잡겠네요. 누나 손이 조금 차갑네. 혹시 수족냉증 있어? 그런 건 없는데? 아 그래? 아 맞다, 저번에 누나 손 좀 거칠어서 내가 핸드크림 오늘 가져왔어. 이거 한번 발라볼래? 하면서 손을 쑥스럽게 내밉니다. 네, 손등에 핸드크림 살짝 짜가지고 발라주면서 물어봅니다. 누나 이거 누나가 좋아할 것 같아서 향은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때? 이거 향 괜찮다. 그치? 응. 이거 누나 거야, 가져. 고마워. 근데 나는 선물 준비한 거 없는데 괜찮아? 아 당연하지. 난 오늘 누나랑 이렇게 그냥 같이 만날 생각에 온 거야. 하면 이제 비아야. 잠깐 눈 감아 볼래? 그 이제 비아가 눈을 감고 있을 때 불에 살짝 하고요. 내 선물. 이러면. 단어가 안 들렸는데? 단어가 안 들렸어요. 디코가 끊겼나? 쫓겠습니다. 뭘 한다고요? 뭘 해요? 뭘 못 들어가지고. 내 선물이야. 하고 이제 수줍게 웃습니다. 뭐야 누나 이거 되게 부끄러워하더니 이제는 잘하네? 이렇게? 아직도 많이 부끄럽거든. 나도 부끄러워.
고마워 누나. 되게 난 이런 거 잘 못할 줄 알았어 누나가. 근데 이렇게 보답 느낌으로 받으니까 기분 좋네. 다음에 다른 핸드크림도 다 사줄 테니까 준비해줘. 그러면 다른 것도 많이 준비해야겠네? 그래 하면서 부끄럽게 약간 얼굴 수줍게 발그레해지면서 주먹을 꽉 줍니다. 아, 그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이제 슬슬 추러스 사러 가자 우리. 그래.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내서 둘이 같이 있어도 되겠지? 당연하지. 내가 뭐 사러 갈 때마다, 아니다, 누나가 뭐 사러 간다 할 때마다 내가 맨날 따라갈게. 내가 힘이 제일 좋으니까. 가자 이제 우리. 하고 팔짱을 낍니다. 가자. 자, 그러면 자, 시점은 다시 넘어와서요. 세담이 그렇게 이제 막 그 풍선을 고르고 이제 다시 뭐 풍선 하나 골라서 이제 CP한테 또 하나 가져오고 그러는 시점에 이제 슈로스 한 11개쯤을 들고서 이제 그 비아랑 이제 백지아가 돌아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돌아올 때는 백지아는 살짝 거리를 둘 것 같네요. 의식적으로. 동생한테 겨울왕국 풍선 줬습니다. 엘사 풍선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엘사 풍선을 들고 이제 만족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슬렁슬렁 들고 있습니다. 아, 그 아빠 여기 추러스 사왔어요. 아무튼 이제 비아랑 이제 같이 오겠네요 이쯤에. 아, 다녀왔습니다. 그래, 근데 추러스를 11개나 가졌어. 우리 여기서 추러스를 식사하나? 하는 순간 제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5개를 봤습니다. 역시 내 동생밖에 없어. 5개 한 입에 다 먹을게요. 역시 내 개수 챙기는 건 내 동생밖에 없어. 세담 민첩 판정하겠습니다. 1등 100입니다. 그러면은 5개 허겁지겁 먹는데 뭐 한 3분의 1은 막 다 바닥에 흐르는 것 같네요. 형, 이거 다른 분들도 안 나누는데 먼저 먹으면 어떡해?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미안해. 네, 그러면 실피아가 들고 있었던 추러스를 이렇게 백교주한테 이렇게 넘겨주면서 얘기합니다. 저희 오빠들이 좀 주책 맞죠? 한 명은 모르겠는데 한 명 확실히 그렇긴 해. 그래도 뭐 하면서 이제 말을 흐립니다. 이제 요쪽 이제 그 지아는 이제 그 나야라고 자신을 칭한 사람이네. 이제 아빠한테도 이제 추러스를 주겠네요. 저희 이런 거 주지 말고 빨리 회전목마부터 타러 가죠. 그쵸 지아씨? 회전목마 좋아하신다면서요. 회전목마 타러 가요 아빠. 우리 여기 앞에 줄 오늘 회전목마 줄 별로 없다. 빨리 가요 아빠. 이제 좀 보채듯이 먼저 살짝 좀 앞에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회전목마 좋아한다고 했던 제 동생 지질 끄고 저도 지아씨 따라갈 것 같습니다. 같이 가요 지아씨. 저도 뒤쪽에서 지아 씨 바로 뒤에서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애들이란 하고 이제 아이 재밌구만 막 이러면서 둘은 좀 천천히 좀 뒤쪽을
따라갈 것 같고요. 자, 회전목마 탈 때 여러분들 뭐 자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댄치 할 것 같습니다. 대댄치로 갑니까? 아니요, 저는 좀 제가 제 체격에 탈 수 있을 만한 말을 고민하다가 제일 큰 말에 나름 올라탈 것 같습니다. 네. 동생한테는 어린이용 말 있거든요. 그거 네. 끼 닿나 안 닿나 보고 타는 거 도와줄 것 같습니다. 이거 탈래 이러면서. 원래 애들은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뭐 탈래 하는데 저기 호박마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아, 차를 더 좋아하는구만.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혼자 타는 건 위험하니까. 그 마차에 몇 명 타나 혹시? 같이 4명 타는 것 같은데요? 같이 조인 하실래요? 뭐 날 뭐 어디 끼든 상관없지 하면서 이제. 그래서 딸은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좀 그 뭐지? 저는 그 하면서 이제 비아누치를 살짝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입 모양으로 너네끼리 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네끼리 다 너네끼리. 제가 그 앞에 타겠습니다. 지아 씨 앞에 타겠습니다. 아, 저 그럼 여기 탈게요. 하면서 이제 같이 탈 것 같고요. 그럼 뭐 우리는 이쪽 타야겠구만. 하고 이제 이쪽으로 타겠네요. 자, 그러면 요 네 명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는 혹시 뭐 얘기해 줄 수 있나? 집에 무슨 일이 있다던가 하는 거. 처음 보는 네, 아저씨지만 그러면... 집에 좀 많이 심각한 일이면은 뭐 신고라도 도와준다던가 그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와, 하고 이렇게 밖에 보다가, 네? 아. 집이요? 그냥, 좀 심하게 다퉜어요? 주변 사람이 낄 일은 아닌 건가? 일단은 좀 즐기자.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창문을 보면서 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야, 그 꼬마한테 응? 백교주 그 꼬마한테 너무 그 막 무거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옆에서 얘기를 하겠네요. 하면서 이제 백교주는 조금 뭔가 살짝 이제 CPR을 조금 이제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쪽 이렇게 타고 있고요. 북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빠 쪽은 잘 되고 있겠지? 저기도 뭐 재밌게 타고 있겠지? 그렇겠지? 나름 그래도 애들도 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 하긴 아빠가 그래도 나한테 잘해준 거 보면은 애들한테 막 심한 짓 하진 않겠지. 그치. 근데 누나는 그 따로 사는 거야? 아버님이랑? 그래도 대학교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아, 학교가 보통, 멀리 있어가지고. 요새는 대학교 잘 못 나가지만 보통은 그래도 주말 아니면은 밖에서 있어. 아, 20살 때부터 독립한 거야 그러면? 독립이라고 해야 되나? 자취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 아, 그치 자취. 자취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그러면?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 근데 무섭진 않아? 그래가지고 집에 그 아빠 집에 옷이랑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어 아직.
있었구나. 아, 무섭겠다. 근데 밤에 혼자 있으면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는 왜? 왜겠어? 아무튼 팔짱을 꼭 끌어안습니다. 누나, 나 미자야. 알지? 그러면 누나가 지켜줘야 되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야겠네? 아무튼 나도 남자야. 이렇게 그렇게 둘은 이제 앞쪽 회전목마를 타고 있고요. 아 잠깐만요. 왜 L사원 빠지냐 이거? 뒤쪽도 이제 회전목마를 탈 때요. 잠깐만. 부금을. 아이고. 그치? 아마 실패하는 밖을 보느라 여전히 모를 것 같고요. 세담은 아마 둘러보면 이제 백교주가 좀 노골적으로 실패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교수님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 불평하신 점이라도 교수님. 아니 불편한 건 아니고 신경 쓰이는 점이라도 있나요? 신경 쓰인 점 말이야. 하나 있긴 한데 그걸 지금 말해도 되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시다면. 네 그러면은, 그러면 네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실피하나 이게 다시 창가 쪽을 보다가 이렇게 언니하고 오빠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가르쳤을 때 볼 때는 아마 지금 시점이면 둘이 팔짱을 끼고 있을 시점인데 진짜 잘 어울리죠. 눈 실명되라 실명되라. 내 딸이 저렇게 사람이랑 친화적이 내 딸이 좀 사람 친화적이긴 했는데 저렇게까지 빠르구만.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은 팔짱은 아무렇지도 않게 끼나봐. 그런가요? 팔짱은 썸의 시작입니다, 선생님. 아무나랑 그렇게 팔짱 끼진 않아요. 그래? 아무리 요즘 애라고 해도 네, 그렇습니다. 딸을 좋아하시나봐요. 네, 언니를 좋아하시나봐요. 언니? 네. 언니요. 하면서 이렇게 그 지하 쪽을 가리킵니다. 아무튼 조금 복잡한 표정이겠네요. 즐거워 보이긴 하네요. 뭐 내 딸이 즐거우면 됐긴 하지. 응? 교수님이 얘기한 건데? 아. 내가 내 딸을 좋아한다고? 응? 네. 당연히 내 딸인데 많이 아끼지. 됐다, 따님은. 부모님이...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얼굴을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납니다. 모처럼인데 같이 안 있어도 괜찮아요? 딸이 즐거우면 괜찮아. 지금 놀이공원 오는 목적도 딸한테 마지막 추억을 만드는 거니까. 마지막 추억이요? 아, 그 꼬마는 몰라도 될 것 같아. 네. 한국에서 마지막 추억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겠구만. 유학 가시는구나. 뭐 비슷하지.
많이. 네, 그럼. 네, 아, 네, 그러면서 이렇게 창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솜사탕을 이렇게 마저 이렇게 뜯어먹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워하겠는데요. 오늘 일. 그러겠지. 하면서 이제 그 한쪽은 이제 좀 그 꿀 떨어지는 회전목마, 한쪽은 조금 뭐 재밌을 수도 있고 조금 뭐 불편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회전목마를 타고 이제 내려오겠네요, 여러분들은. 요즘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타면서 즐거워하는구나. 님. 아, 왜 그러지?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야 굳이 이런 데로 올 필요가 없지. 형님은 어디 사시길래 놀이공원도 한번 못 가보셨습니까? 어디 사냐고? 그걸 내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아이, 그게 아니라 놀이공원의 즐거움을 모르시고 살았다니 너무 슬프셨겠다. 아니 뭐 내가 얻는 즐거움은 그거에 비하면 뭐 아주 재밌는 걸 찾고 다녀서 말이야 나는. 그렇군요. 형님은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뭐 만들 수 있으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막 웃겠네. 싱글싱글하게 웃겠네요. 좀 재밌다는 듯이. 마음만 먹으면 여친 사귀실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굳이 여친이 필요할까 싶더라. 저는 굳이 필요한 것 같아서. 행님 너무 잘생기셔서 비법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말이야. 뭘요? 뭘 못해요? 뭘 할 수 있어요? 뭐 그 시점에 이제 그 뭐야 비아랑 이제 저쪽도 이제 요쪽으로 합치겠네요 슬슬. 아니 뭐 그런 게 있어. 너희들이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니 피아씨 저도 재밌었어요. 아 피아씨랬는데 자꾸 헷갈리네. 피아야 재밌었어. 하고 이제 좀 네? 그런 거 같아. 이제 모르는 척은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같아요. 보면은. 우리 사이 좋아 보이네요. 둘이 뭐 많이 친해진 거 같다. 네, 요새 그 요즘 사람들은 다 빨리 친해집니다. 그 뭐 뒤에 저 세담이란 얘가 얘기하기로는 뭐 아무리 친해도 발작은 안 낀다고 하던데. 아,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형은 여자를 많이 못 만나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긴 일리는 말이야. 예? 에? 에? 일리 있는 말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형은 여사친이 없습니다. 여친은 많이 사귀어봤어. 그러면 이제 세담을 뭔가 살짝 안쓰럽다는 듯이 바라보겠네요. 저 여친은 꽤 사귀어봤습니다. 나름 프로게이머입니다. 저 왕년에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뭘 타고 싶으세요? 네, 어디로 가나요? 지아야, 이제 또 뭐 타고 싶으냐? 하면서 이제 백지한테 물어보겠네요. 저는 하면서 이제 그 비아 쪽을 뚝뚝 칩니다. 지아씨가 중간에 목마르다고 음료수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 아빠 나 목말라가지고 우리 음료수 사올까? 뭐 음료수. 네 제가 들고 오겠습니다. 하긴 계속 걸어다니려면 음료수가 필요하긴 하겠지. 그러면 갔다 올게 아빠 하고 이제 또 그렇게 둘이 이탈을 하겠네요. 다녀오겠습니다. 아이 이상해. 저 둘 자꾸 닭들끼리만 빠지는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 행복해 보이네요. 그러게. 너흰 저 둘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나? 저는 없습니다.
비아 오빠는 운동을 좋아해요. 아니, 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거 말고 둘의 관계 말이야. 응? 뭔가 오늘 새로 만난 너희들에 비해서 저 둘만 엄청 친해진 것 같아서 말이야. 뭐 지하실 취향이 저쪽일 수도 있는 거겠죠.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 아 잠깐만요. 오케이. 자, 죄송한데 이거 한 그 뭐지? 두세 번만 할게요. 이거는 너무 많이 스플릿 때도 시간 너무 많이 걸릴까? 네. 그 또 우리끼리 남았네. 비아야, 근데 아빠가 우리 팔짱 낀 거 본 거 같은데? 아, 그러시려나? 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러게. 아빠가 막 둘이 사귄다고 막 싫어할까? 글쎄, 누나는 어떨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아빠가 워낙에 다른 사람을 못 믿거든. 그러면 좀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남자고 누난 여자잖아. 그치? 그래서 더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겠네? 내가 조심할게. 누나도 나 너무 좋아해도 그렇게 티내지 말고. 알지? 얘가? 누나, 자, 손. 자. 자연스럽게 이제. 깍지 손은 끼겠네요. 이번에는 음료수 어떤 거 사갈까? 그 세담이란 애랑 실피아란 애는 뭐 좋아해? 우리 형은 콜라 같은 탄산음료 좋아하는데 2리터짜리로 사가야 될 거야 아마. 2리터? 들기 힘들지 않아? 아니야 알아서 들어. 그리고 피아는 아마 그 펜더 뭐더라? 그 아무튼 뽀로로 주스 사가면 될 것 같아. 우리 아빠는 솔의 눈이고. 아, 저분 같이 있던 분 뭐 드시는지 안 물어보고 왔네? 아, 그러게. 그러면 저분 저분은 그러면 같이 소래 눈 드릴까? 어른들이니까. 그럴까?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실론티 사드릴까? 그러자. 그래 실론티 사가자. 근데 그 하나 물어봐도 돼? 물어봐. 뭐든지 물어봐. 혹시 아빠한테 뭐 들은 거 있어? 들은 거? 나도 어떤 거? 아빠가 나한테 그랬거든. 내가 희생하면은 아빠가 행복해질 거라고. 근데 그거 말고 자세한 걸 못 들었어. 근데 누나, 그러면은 직접 그걸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아빠한테 물어봐도 아빠가 말해주길 꺼려하더라고. 근데 너희들은 같이 일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말해주지 않았을까? 누나. 응. 홀짝? 볼에 딱 그 뽀뽀를 하면서 쪽? 짝?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네요. 그러면 내가 한번 볼게. 응? 홀이다. 틀렸네. 그러게. 틀렸네. 아깝다. 아무튼
사실 짱 나왔으면 알려줄라 했는데 어떡하지? 짱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짝이 나오려면 그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더라? 흠. 그러면 이제 입술에 이제 뽀뽀를 하고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 기다려봐 누나. 아 누나 짝이다. 됐다. 누나 이따가 밤에 관람차 안에서 둘만 남게 되면 알려줄게. 알았어. 아무튼 아버님이 우리 의심하니까 조금 그 다 같이 있을 때만 조심하자. 그래? 응. 그럼 이제 슬슬 갈까? 아 그래. 우리 비아는 뭐 하시고 싶어? 나는 누나의 입술? 얘가? 아니 농담이고 나는 프로틴 음료 사주면 돼. 근데 놀이동산에 프로틴 음료가 있을까? 그러면 그냥 우유만 가져와도 돼. 왜냐면 프로틴 가루 내가 맨날 가지고 다니거든. 그럼 이제 그 음료수를 이것저것 챙겨 오겠네요. 누나는 뭐 안 마셔? 아, 내 거 여기 있어 하고 이제 그 보리차 같은 거 하나 꺼내겠네요. 아 누나 보리차 좋아하는구나. 응. 근데 되게 잘 어울려. 그래? 응. 가자. 가자 우리. 그래. 하면서 이제 다시 되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속이 안 좋다. 그러면 뭐 이쪽에서는 벤치에 약간 앉아가지고 약간 둘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인데요. 아까 부근 그대로 해줄 수 있나요? 아, 네. 잠깐만. 네, 그럼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솜사탕 뜯어먹으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비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뛰어오는 모습, 같이 이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실피아가 보고 이제 가리킵니다. 저 둘 봐요. 행복해 보이죠? 그러게. 되게 행복해 보이긴 한다. 딸이 저렇게까지 정말... 웃는 거는 오랜만에 보긴 하는구만. 언니 말이에요. 유학 간다고 했죠? 비슷한 거긴 하지. 언니 비슷한... 유학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시는 건가요? 저는요? 그래. 저는 집에서 말이에요. 저도 유학을 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해외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뭐 이러저런 해서 나왔거든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 보여서 지금 여기가 그렇게 행복한데 유학을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로 가고 싶었던 걸까요? 제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약간 저 둘 보니까 괜히 좀 제가 좀 슬퍼지긴 하네요. 그렇구만. 괜히 괜한 말이었나요? 괜한 말은 아니다만 내 딸은 스스로 선택을 했거든. 뭐 물론 정확히는 내가 부탁을 했지만 말이야. 흔쾌히 수락했고. 정말로 흔쾌히 수락한 걸까요? 뭐 아빠 부탁이라면 들어줘야 된다면서 뭐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같은 말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어머니랑 싸워가지고요. 어머니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엄마랑 싸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그냥 어디로든 그냥 가고 싶다 해서 갔는데 태학에서 감오빠와 만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옆에서 추러스를 마저 쿵적쿵적거리면서 동생한테 말합니다. 아무튼 모르겠고 늘 항상 말하는 거지만 풀어주세요. 네가 나는 늘 말하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피아야, 나 또한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많이 했었지. 쿵척쿵척. 그래도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 말 딱히 어기고 싶진 않았죠. 근데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유학을 간다는 거 너무 무섭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정말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셔서요. 그래, 니네 부모님은 내가 잘 알지. 뭐 어쨌든 어쨌든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 아니겠어? 너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 부모님의 얽매이지 말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어느 누구든 간에 쿵척쿵척.
그런 일이 있었구만. 지금 백교주 표정 한번 볼 수 있나요? 어떤 생각을, 어떤 식인지, 어떤 마음인지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세담 그 심리학 GM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백교주의 표정을 봤을 때 살짝은 고민 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살짝은 좀, 예, 뭔가를 고민한다든가 좀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살짝은. 저는 그러면 전화하겠습니다. 여기 동생한테 두루루. 전화할 그쯤에 마침 도착을 했겠네요, 둘이. 요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비아이 핸드폰이 울립니다. 야, 언제 와? 두루루루. 뭐야? 여보세요? 야, 언제 와? 아, 형, 우리 다 왔는데? 너 빨리 와, 배고파. 네, 왔다. 그러면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가까이 다가올 때 이제 실비아가 이제 막 손은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요 하면서 이렇게 손은 대고 있어요. 오래 기다렸어? 죄송합니다, 늦어서. 음료수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조금 늦었습니다. 아, 하긴 내가 뭐 대답을 안 했구만. 네, 그 지하식에서 백교수님에게는 이거 소래눈 드실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거 골랐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내 거 실론티 가져간다 하고 이제 쏙 빼가네요. 오, 네, 맞습니다. 형님, 실론티 좋아하십니까? 뭐 아무거나 상관없지, 나는. 이거 맛이 참 독특하십니다. 형, 이거 콜라 2리터. 고마워. 내가 그리고 피아, 이거 뽀로로 주스. 애기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좋다는 듯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호, 그게 은근 비주얼은 그래도 맛은 있다니까. 저거 어릴 때 맨날 애기 폭풍 갈 때나 친구가 좀 봤었던 그런 거구만. 정말 자꾸 애기 아니라니까요. 뭔가 다음에도 다 같이 또 놀러 오면 좋겠네요. 그쵸, 지아씨? 그랬으면 좋겠네요. 할 때 이제 지아는 아빠의 눈치를 살피고요. 아빠는 세담 쪽으로 눈길 한번 주고요. 지아는 이제 비아 쪽에 눈길을 살피고요. 예,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언제 떠올래요? 다음 주 주말쯤에 한번 더 올까요? 아, 저도 그, 이제 슬슬 일이나 하고 그럴까 봐. 그거는 아빠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지아씨 일정인데 아버님이 지아씨 일정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지? 그런 얘기할 때 그 뭐지? 살짝 이제 세담을 뒤로 밀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온 목적 잊었어? 아, 저도 모르게 너무 신이 나서 그만. 딸한테 티 내지 마. 딸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은 바로 해서 내쫓을 테니까. 오늘은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그러면서 얘기하겠네요. 그 피아란 녀석, 너네 사촌 동생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해줘. 예전에 한번 본 적 있거든, 편의점에서. 아, 그러십니까? 뭐 오늘은 그냥 서로 조용히 지나가자고. 오늘만큼은 무슨 일로 왔는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아,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면서 이제 예, 예 갑니다. 그래, 지아 이제 또 뭐 타고 싶어?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겠네요.
아니면은 너희들 놀이공원 잘 알면은 또 뭐 말해줄 수 있나? 아 교수님 어렸을 때 지아 씨랑 어떤 놀이기구 타셨나요? 내가 어렸을 때 말이지. 그때 추억을 살려서 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뭐 롤러코스터 타겠다고 막 극성이어가지고 뭐 한번 태워준 적은 있고 그러지. 그러면 지금도 롤러코스터 좋아하신다면 다 같이 타러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나 같이 롤러코스터 타러 가죠. 아 그래. 아 근데 꼬맹이는 피아... 괜찮나? 키가 되려나 모르겠다. 네? 너 키 작잖아. 너 되냐? 너는 어린이 롤러코스터 타야 근데. 어린이 롤러코스터야? 넌 안.. 달라나 모르겠네. 네 형, 형도 그 몸무게가 되려나? 아 몸무게 제한 없어. 그래도 롤러코스터에 몸무게 제한은 보통 없지 않나? 아 그랬나요? 그래 몸무게 제한은 없어. 그래. 네 그래도 얘 만약에 혼자 보내는 건 좀 그러니까 보호자를 한 명 붙여야 될 것 같은데. 할 때. 자로. 그러면 내가 얘 보호자로 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네요. 뭐 말만 안 하고. 피아야 너가 골라. 네? 너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 한 명 골라 있어. 네 그러면 이제 롤러코스터 키 제한에서 이제 그 자기가 미달되는 것을 쳐다보고 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거봐 자 어린이 롤러코스터 타러 가자. 어린이 롤러코스터 타러 가자. 어린이네 아직. 아이고 안타까워라. 네 가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심통담 표정으로 이렇게 네 볼을 이렇게 부풀어 올리고 네 근처에 있는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은 다음에 다녀오세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래도 꼬맹이 혼자 있으면은 막 또 위험하지 않겠어 한 명 정도는 같이 붙어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꼬맹이 아니라니까요? 안 어려요. 제가 옆에 있어주겠습니다. 형님 롤러코스터 타고 오시죠? 몰라, 직접 갔다 와. 네, 저랑 같이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생이랑 어린이 롤러코스터 타고 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부탁한다. 안 타. 아, 그래, 부탁하지. 아, 가자고. 안 타. 나 등에 들쳐매고 같이 이제 끌고 가도 되나요? 안 타. 실패하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나요? 네, 적극적으로 저항하겠습니다. 안 타! 안 탄다고! 자, 그럼 근력대항 가겠습니다. 1D100입니다. 네, 실패부터 1D100. 야, 아이고. 잠깐만요. 가자! 자, 그러면은, 네, 웬일일까? 이제 세담이 이제 실패하를 이제? 등에 번쩍 들어올려가지고 등에 업고서 이제 어린이 롤러코스터 쪽으로 질질 끌고 가겠네요. 싫어! 싫어! 어린이 롤러코스터 재밌겠다. 싫어! 네 그럼 매달린 채로 이게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 보면은 뭐 유괴나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제 백교주가 뭔가 질 나쁜 농담을 하겠네요. 그래 우리는 롤러코스터 타러 가자고. 네, 그 교수님과 따님 분께서 같이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추억을 회상하면서 저랑 나이아 분과 저랑 같이 타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앞에 이제 나이아라는 자신 나이아를 칭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나랑 타도 괜찮겠어. 속마음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끌고 가는 와중에 이제 세담에 이제 배를 이렇게 주먹으로 퍽퍽 치면서 얘기합니다. 푹신푹신하게 튕겨 나갑니다. 네, 네, 퍽퍽 치면서 얘기합니다. 푹신푹신하게 튕겨 나갑니다. 어서 저기 가가지고, 어서 저기 가가지고 백교주를 설득하라고요. 진짜 놀러 왔냐고요. 일단 미안하지만 쟤네들 롤러코스터 탈 때까지는 너도 놀아야 할 의무가 있어 하면서 계속 어린 롤러코스터로 데리고 가서 태울 겁니다 같습니다. 아 진짜 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바둥바둥바둥 걸리면서 이제 끌려갑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둘이 뭔가 아웅다웅 하면서 이제 그 점점 멀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명은. 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제 나이아 자신을 나이아로 소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쪽 그 뭐야 너 그 다른 사람이랑 타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좀 그 막 좀 웃으면서 얘기하겠네요. 아닙니다. 저 나이아 씨랑도 같이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괜찮겠어? 네,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하고 이제 그렇게 타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두쪽 그쪽 뭐야 그 세담 CPR 쪽 뭔가 RP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아니요 저는 강제로 어린이 롤러코스터 해놓고 밖에서 트롤 짓 해놓고 모르는 바보처럼 개 뿌듯하다라고 쳐다볼 것 같습니다. 자식 날 데리고 같이 세션에서 탈출하다니. 자 그럼 이제 세담은 이제 CPR을 태워놓고 이제 멀리서 이제 막 이러면서 막 보고 있겠어요. 드디어 오빠 노릇을 했군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네 그럼 토마스 기차를 타면서 굉장히 네. 굉장히 그 뾰루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빠 노릇 했군 드디어 이러면서. 자 그러면 이쪽은 예 그 비아는 따로 RP할 게 있나요? 따로 뭔가 하고 싶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예?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 아 롤러코스터 탈 때요? 탈 때요? 예. 그냥 그 롤러코스터 탈 때 힘자랑할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에서 힘자랑을 한다고요? 어떻게? 그 약간... 어떻게 하지?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이거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이거 하면 죽겠죠? 어떤 거요? 안전띠 빼고 그냥 근력으로만 딱 잡고 있는 거 안 되겠죠? 롤러코스터를 안전띠를 제거한 상태로 타겠습니까? 물구나무하고 타줘요. 방금 리얼로 저승사자가 안 물어보는 것 같았어. 한손 물구나무로 타줘요. 한손 물구나무. 아니 난 생각만 해봤어. 생각만. 아, 고민은 해봤는데요. 뭐 안 될 것 같네요.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제 스스로를 말릴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 안전 빵이었나? 빵 같은 거 딱 손으로 네. 잡을 때 팔 쪽에 뭐지? 힘줄 약간 도단한 거 일부러 지아씨 쪽으로 해가지고 좀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그 근력 판정 한번 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네 안전띠를 메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뭐지 오늘 아침에도 운동 펌핑하고 왔으니까 그냥 팍 하고 이제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지아는 이제 아빠랑 같이 앉아있는데 좀 비아 쪽은 팔뚝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 아주 좋을 땐가 보다 하고 이제 옆에서 나이아라고 칭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겁나 웃겨. 지아씨랑 교수님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 말이야. 저 둘이 내일이면 안녕, 저 둘 사이가 내일이면 안녕이라는 게 좀 안타깝지만 말이지. 나이아씨 하면서 귀에다가 한번 귓속말을 걸 것 같습니다. 아이 그래 말해보라고.
지금은 얘기해도 저 둘한테 안 들릴 거야. 아무 혹시... 말이나 해도 된다고. 혹시 내일 있을 의식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맞을까요? 정말로... 너가 생각하는 의식이 뭘까? 정말로 그 지아 씨가 위험한 그런 일이 맞을까요? 아까도 말했잖아. 내일이면 저 둘 사이도 안녕이라고. 혹시 이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까요? 막는 방법은 너희가 찾아야 되지 않겠어? 그거는... 너희가 지아 씨를 봤다면은 백규주한테 그걸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을 텐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본다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 재밌구만. 그러면 방법을 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방법을 알려주면 너는 그거 온전히 믿을 거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솔직히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막는 거는 너희들이 찾아야지. 안 그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약간의 힌트를 주실 순 없을까요? 힌트라 하면서 이제 조금 고민하는 느낌일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너희들 스스로 몇 가지 방법을 막아버리긴 했다만 아직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 요? 이 정도 힌트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교주님, 아 나이아님. 아 그래. 아 그래. 혹시 안전띠를 풀고 근력으로만 타실 수 있으신가요? 보고 싶어? 그 제가 생각만 해봤거든요. 궁금해서. 이 모습으로는 힘든데. 그쵸, 옷도 많이 불편하고 그쵸. 그러면 아닙니다. 아무튼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나도 재밌으니까 뭐 이거저거 알려주는 거라고. 네, 더 재미있게 재미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막 그 거친 막 그 롤러코스터인데요.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좀 정상적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뭐냐 얼마 시간이 꽤 조금 이제 그 세당과 실패 쪽이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지났을까요? 그 실패가 뾰로통한 상태로 이제 그 토마스 열차 같은 걸 타고 있는 쪽으로 이제 네 명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빠빠빠빠빠빠. 와, 끝났다. 자, 이제 네 번 탔다. 와. 네 번이나 탔네. 이제 그만 탈까? 네. 어? 더 타고 싶어? 여기 야, 마지막으로 한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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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그럼 뭐 타고 싶어? 싫어요! 어린이 바이킹 타고 갈래? 싫어! 일단 우리 타고 왔어. 너희들은 뭐 잘 놀고 있었나? 네, 그렇습니다. 가자! 어린이 바이킹도 타야지. 제 꼬마 표정을 꼬마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재밌어 보이지가 않는데.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그치? 맞아. 그럼 이번에 굴수다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래요, 앉아서 쉴 거야. 그래.
그래 앉아서 쉬어. 구슬 아이스크림 사준다니까. 그... 오빠 많이 먹어요. 이상하다. 왜 화가 났지? 하여튼 여자들이란 정말 알 수가 없다니까. 그 내가 봤을 때 여자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하여튼 동생들이랑 여동생들이랑 알 수가 없다니까. 나 이제 뒤로 돌면서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사람관의 커뮤니케이션 얘기 같은데. 이러면서 중얼거려요. 저 형이 그 게임만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근데 요새 게임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게임 많지 않나? 아, 그래서 저는 뭐 할 때 올뮤트 받고 합니다. 이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구만 하면서 뭔가 납득이 됐다는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지아씨 이제 뭐 타고 싶으세요? 하고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좀 저녁 해가 좀 이제 져가는 상태인 거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한 12시 반에서 이제 출발했고 1시 반쯤에 도착했으니까요. 그럼 놀이공원에 하이라이트 관람차 타러 갈까요, 다 같이? 관람차 좋아, 관람차. 아빠 관람차 좋아요. 그럼 오랜만에 오붓하게 그 아버님이랑 지아 씨랑 둘이 같이 타고 나머지 넷이서 같이 타고 뭐 그런 식으로 탈까요? 네, 여섯 명이 다 같이 탈 수는 없으니까. 관람차 두 명? 여기 관람차 두 명밖에 못 탄다고요. 아, 그래? 여기 놀이공원 관람차가 두 명씩밖에 안 타진다고 하더라. 네 명씩 타지는 거는 저쪽에 한 차 타고 3시간은 가야 돼. 그럼 두 명씩 타도 그럼 어떻게 탈까요? 하면 이제 그 뭐지? 그 백지아가 이제 비아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탈까요? 아니면 다른 분들 먼저 타시겠어요? 아니면 같이 탈 사람을 뭐 대댄지라든지 이런 걸로 정할까요? 대댄지로 편 세 개를 나눌 수 있던가? 아니면 주먹 가위바위보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막내 동생 쳐다봅니다. 너랑 안 타요. 주먹 가위바위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 가위바위보로 둘씩 나눠볼까? 네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요. 야, 우리 둘이 타자. 어때? 뭐라고? 눈치라고는 진짜 개미 담석만큼도 없다니까 진짜.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뭐냐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요. 1,2,6 굴려주세요. 아, 그 1,2는 가위, 3,4는 바위, 5,6은 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 큰. 자, 그럼 CPR부터 할게요. 1,2,6 굴려주세요. 자, CPR는 가위고요. 세담. 자, 비야 올려주세요. 아, 이런. 빨리 다 나왔어. 어떡해. 자, 그러면 백교주는 무엇을 냈을까요? 백교주도 가위를 냈고요. 아, 이런. 백지아는 예, 네, 백지아는 눈치를 보다가 여러 어차피 이거 원할 거 아니야. 예, 네, 눈치를 보다가 바위를 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은근슬쩍 연기로 그 뭐냐 가위 냈는데 보낸 척 손가락 빠르게 찾아서 더 필 수 있나요? 아, 그러면은 민첩옥은 연기하겠습니다. 네. 민첩으로 할게요. 네, 1D100입니다. 네. 세담이 민첩 66, 23으로 성공입니다. 남들한테 걸리진 않게 보로 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이아 형님을 쳐다봅니다. 뭐 아니 이거 맞아? 뭐 나야라고 말한 사람은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아마 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
그러면 내가 이 꼬마애랑 타는 건가? 나는 아, 이 친구랑 타겠구만. 좋아요, 행님. 아, NPC 둘이 타는 게 없어도 전부 다 스플릿 해야 되잖아, 이거지. 너무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자, 잠시 관람차 타기 전에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아, 자 우리 한 그러면 10분 동안 화장실 좀 갔다 오도록 하지. 어디 없는 거야?